손재주 달인데. 아, 상관은 당신의 성공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곧 퇴근했습니다. 아, 탑건으로 승진하였습니다. 당신은 이 대대의 어떤 파일럿보다 능숙하고 빠르게 동체 회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실 당신이 할 수 없는 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부에선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대중들에게 묘기를 선보여 깊은 감명을 주며 군대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높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탑건 샷! 군인이요, 군인. 너 뭐하니? 무슨 완전한 임신 같은 그런 책을 읽고 있니? 어디니 너 지금? 뭐해요? 집에 안 오고? 아, 이미지 관리하는구나. 아, 이미지 관리 봐, 이거. 근데 읽고 있는 거 퍼펙트 임신. 집으로 와, 빨리. 고마워하고. 개바뻐 인생. 야, 서비스 불러가지고 그거 성인 잡지가 아니라 맥심이라는 거야. 문화 중 하나야. 가정부 끄고. 가정부 끄고 차라리 집사를 사자. 어차피 주당 1200원인가 밖에 안 하니까. 어딨냐? 집사, 어. 집사야, 들어와. 탑건 다음에 이제 우주 비행사거든요, 저? 우주 비행하려고, 하러 갈 수 있나? 이제 드디어? 거 책 읽지 말고,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책 읽지 말고, 이 위에 요리하던 거나, 마저 요리 다 할래? 좀? 인간아? 인간이 미쳤네 이거. 다 태운 거 아니야? 아주 좋음. 와. 아니 필요 없네. 아 집사 저거 있어야 돼? 침대 있어야 돼? 귀찮게 하네. 소파에서 자면 안 되나? 아, 여기 좋은 거 있네. 됐어. 집사 거 사줬고요. 어디 집사 따위가 나랑? 어, 뭐 벌레 기어 다니는데 밑에? 뭐지? 내 눈이 잘못됐나? 어, 이거 뭐야? 뭐야 저거? 어? 바퀴벌레 아니야? 야. 뭐야! 있어봐봐! 뭐야 이거! 여기도 한 마리 더 있던데? 뭐 죽었어? 아 씨발 죽음. 그렇지, 잡어. 다 잡어, 여기 있는 거. 뭘까? 뭐지? 뭐예요? 가방 안에 있다고? 아닌데? 그냥 진짜 죽였나본데? 어허 이 개 이거 이거 뭐 제정신 아니야 이거. 너 지금 그런 거 할 때 이 새끼야 조그만 마음의 문을 빨리 지피를 해야 될 거냐 새끼가 말이야. 보고서는 아니고 세미나 같죠? 세미나? 뭐 지금 아직 애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
조그만 마음의 문으로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야, 빨리. 하다 졸리면 자고. 집사 뭐하냐 너, 안 꺼질래? 의자 하나씩 체크해보는 거지 너 지금? 맞지? 그거지? 하나씩 다 의자 확인하는 거지? 손님들 왔을 때? 체크. 3번 의자 체크. 5번 의자 체크. 뒤진다 너 진짜. 선호하는 성별에 대해 묻기 한번 해볼까? 아, 조그만 마음의 문 87페이지 분량의 조그만 마음의 문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특정 범주의 독자들에게 분명 호소력을 가질 만한 독특한 논픽션물입니다. 뭐야? 아니, 미친 파파라치. 미친 파파라치, 파파라치. 그, 저 마사지 좀 해주실래? 하하. Happy nerves. The boodle do. 아, 요즘 일하다 보니까 어깨가 뭉쳐가지고. 네. 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시원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비과투. I'm so down. 비켜다 자게. 침대 집사 뭐야 침사래. 집사 침사라 그러니까 왜 갑자기 준사가 생각나지? 준사야 잘했다. 리순신? 아 이거는 중국 사람인데. 침대 지정했다고. 아 했다고! 봐봐. 집사 레퍼트의 침대 설정 취소 돼 있잖아. 야 내가 자니 그럼 여기서? 깜짝 놀라신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깜짝 놀란 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집사한테 맛있는 거 좀 해달라고 해야 될까? 와, 나 휴일이라서 개 팽팽놈. 요리 좀 해주세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손재주 다 끝났어요. 뭐야 요리해달라 그러고 있는데 나 그거 뭐 왜 먹어 그거? 뭐 먹는 거야? 어디 대체? 집사는 뭐 먹지도 않나 얘는? 뭐 만들었냐 집사? 와 미쳤다 개품질 개좋아. 와 야 보관 품질 미쳤어. 파란색이야. 보통 초록색인데 아주 훌륭한 품질이래.
와, 키라임 판지 파이는 뭐야? 길라임은 알아도 키라임 처음 듣네. 글쓰기. 자, 지필 욕구 한번. 너 안 비키냐? 야, 짜져. 주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짜질했다. 와, 클라스 뒤진다. 안 비키주네. 잠깐만, 그러면은 컴퓨터용 책상을 하나 삽시다. 우리 집사랑 싸울 것 같으니까. 아, 집사 새끼. 너무 큰데 이건? 아유, 너무 커야. 작은 거 없나? 개 커 뭐. 야, 너무 커. 2층에다 공부방 만들까? 다락방에다가? 다락방 이곳에다가 나의 좋았어. 의자. 글 쓸 때는 그 편하면 안 돼. 나무 의자로 엉덩이 뽑아지게 해야 돼. 그리고 조명을, 은은한 조명을 하나 달아서. 됐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이쪽으로 갖고 올라오는 거지. 됐어. 가스, 돈가스. 그리고 집사가 컴퓨터를 하게 되는데. 자, 글이나 씁시다. 글 써서 용돈 벌어야지. 어, 세금 미친 듯이 나가네. 안내 일기. 유태인. 여기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창문 하나 내줄까? 여기다 유태인 창문 하나 달아주자. 이런 거. 야, 이거 그거 아님? 시저? 시저 창문 아닌가? 아니, 뭔 놈의 창문들이 다 이렇게 커. 야, 작은 창문 없어? 뭐 개같이 커, 다. 야, 작은 게 없어. 아, 여기 되는구나. 야, 여기에 달아진다. 야, 야, 시저. 여기? 이쪽? 야, 조졌다. 시저다.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아, 장난치나. 유대인 다루듯 한데. 아, 개불쌍해. 근데 사실 유대인이 얼마나 돈을 해먹었으면은 진짜 막 보이기만 하면 다 죽이려고 막 그랬겠냐? 여기다 다르네.
시저쉔. 여기서 시저를 집혈하는 거야. 전화도 받지 않고. 아, 책은 10 만든 다음에 하겠습니다. 10 저 뭐야? 어디 갔어요? 뭐야?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있구나. 뭐야, 집사 미쳤어. 계속 여기만 왔다 갔다 해. 집사 무서워. 허리가 없나 봐. 계속 앉기만 해. 집사 샹롬고 슬렌더맨. 잠깐만, 나 젖는 것 같은데? 뭐야 왜 젖어? 야 뭐야 야 야 감기 들어. 야 잠깐만요. 아니 미친. 내려와. 뭐 개 무섭게 막 피 맞고 있어. 아, 미친놈. 또라이인 것 같아. 야 너 내려가. 자 씻고 자. 미쳤는데 살짝 맛이 갔는데 이제. 이게 왜 비가 샜지? 그리고 색깔 왜 바뀌었지? 뭐지? 프리저가 좋아하는 실외 램프는 뭐야? 뭔 프리저? 왜 이래? 인생 왜 이렇게 고달퍼야? 답답해. 아, 밑에 층에 있는 거 그걸 올려야 되겠다. 밑에 층이 여기 그거 있잖아요. 그거 팔았나? 아, 여기 있는 거. 이거. 번데기 이거. 이거 갖고 올라와야 되겠다. 커피도 만들다 말았네. 총은 어디서 났지? 여기다 그냥 놓는 게 이쁘다고요? 그냥 올리는 게 예뻐. 그러니까 왜 비 맞았지? 이해를 못 하겠네. 여보세요. 끊어. 걔 저 뭐야 저거야 유부녀야. 끊어. 버려. 너 뭐 어디 자꾸 왔다 갔다 하니? 뭐 하니? 아, 밥 먹으러 가는구나. 맨날 피자 먹어. 어떻게 된 게? 불쌍해 죽겠네, 캐릭터. 얘 잠 못 자서 짜증난다. 얘 죽는 거 아니야, 또?
네가 지금 그런 거 할 때야? 공상에 잠기란 말이야. 잘한 말이야. 자, 이씨. 그렇지. 바로 들어갔어, 진짜. 얘는 왜 집에 왜 올라가서 안 자지? 얘는 저기로 올라갈 줄을 모르나? 아, 여기를 못 가나 보네. 아, 여기는 못 가나 봐. 안내 일기. 안내 일기. 아, 개웃기네 진짜. 어디다 넣어야지 잘 났다고 소문이 날까? 올라와서 잘 되나? 아, 못 가! 오메, 지 옆에 떨어졌어, 야. 여기다 달아, 여기다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냥. 야. 야, 올라와, 자. 아, 이제 자네. 피곤했지? 집사도 자고 나도 자는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자, 다시 소설을 쓰러 가볼까? 소설과 밀당을 하는 나? 밀당 이후역. 문화 밀당남. 다 미친듯이 쓰는구만. 일 쉬는 날에는 이렇게 지필을 하죠. 왜냐하면 우주로 올라가서 최초로 우주 소설을 쓸 거니까. 왜 우통을 벗고서 소설 쓰냐고요? 님들도 지금 앉아있는데 우통 한번 벗어봐요. 막 영감이 막 떠오를 거니까. 탈업! 탈로업! 우통 탈압! 뭐 아까부터 자동차가 41대씩 뭐 없어졌네 많네. 뭔 소리야? 얘 뭐야? 얘 무슨 숙회야? 뭐야? 홍어야? 뭐 사키니? 뭐야? 오씨! 무서워. 겨드랑이에서 야 연기 난다. 야, 밥 먹자, 밥. 뭐야, 이거 더블 휘핑크림 올린 차이 호남 모카 마시기. 와, 나 저런 거 받는 적 없는데? 개쩌네. 아니, 내 캐릭터 저기서 일어나면 왜 여기서 태어났냐고. 버그야? 아니, 여기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일로 텔레포트가 돼, 인생이. 좋은 텔레포트다. 진짜 위층 쓸모없다. 나 또 피자 먹어? 아, 인생 개고달프다 진짜. 내 캐릭터 이 집 이렇게 갖고 있는 거는 좋은데 맨날 밥 저것만 먹는 건 좀 너무 불쌍하다.
진짜 너무 불쌍하다. 강아지 하나 키울까? 난 또 왜 이래? 밥 먹지 않았어? 피자를 또 꺼내? 전화 받아 이제? 아 필요 없어. 왜 이래 나한테. 남은 음식 먹기. 키라임 파이 먹자. 키라임 파이 어제 남았었잖아. 개맛있던데. 아 매스 껐거든요 지금. 아 속 안 좋아요. 속이 안 좋아. 자 다시 글쓰기 들어갑니다. 글쓰기 연마에서 글쓰기 10 레벨에서 내가 최고의 소설을 쓰겠어. 전화 오는 거 다 쌩까. 내가 그냥 복지담이여. 뭐 이거 뭐 누구 뒤지건 뭐 죽거나 그런 소리인데 이거 뭐지? 집사 어디 갔어? 집사야? 집사 어디 갔지? 집사 어디 갔니? 아 이빨 닦고 있구나. 진짜 넌 내 집에 얹혀 사는 거냐? 뭐냐? 아 인생 조졌다 지금. 어? 나 9시간 뒤에 등교네. 야 여기까지 하자. 내려와 자자. 세계 최고의 직업 아님 집사? 김집사, 저녁 뭐야? 도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애플파이와 간짜장을 준비했습니다. 용화로 거 맞지? 용화로에서 짜장과 면을 같이 주문해서 제가 버무렸습니다. 아주 맛있어. 왜? 애플파이하고 안 먹니? 그런 거? 얘 왜 또 안 자? 자. 왜 못 자? 왜 이래? 계속 이빨 닦어. 병 걸렸다, 야. 야, 얘 병 걸렸나봐. 자! 올라가서! 왜 이래? 아, 미쳐버린 것 같다. 인생 미친 것 같다, 얘. 왜 커피를 먹어? 졸리다며. 졸린데 커피 두 잔 들고 가서 먹는 꼬라지. 야 일어나 빨리 가 출근. 늦는다 빨리 가라. 알았다 나간다 이 새끼야. 내가 알아서 출근하고 있는데 지금. 와 전화 빗발치네 유명해지니까. 제가 탑건이거든요. 와, 야 탑건 옷 봐. 와, 카터벨트 봐. 개멋있다. 좋아요. 이번 판에 제가 대대장이 돼야 돼. 집사 뭐 하는지 관찰하자고. 집사 뭐 하려나? 진짜로. 야, 이거 내 컴으로도 이거. 아니, 커피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커피만 먹어. 미친 것 같아. 정신병인 걸 걸렸나봐요. 야, 정신병 걸렸니? 아니 왜 자꾸 커피 먹는 거야? 뭐야? 아, 걔 무서워 이제. 노래는 막 걔 발랄한데. 뭐지?
잠깐만요. 거실에 놓을 케이블 좀. 케이블 놔뒀는데 왜 저건 안 쓰지? 뭐지? 이걸 뭐라 그러더라? 카운터. 집사 할 일 진짜 없나 보다. 청소도 안 해 얘는. 개꿀이야 진짜. 계속 커피 먹고 이빨 닦고 커피 먹고 이빨 닦고 커피 먹고 이빨 닦고 커피 먹고 이빨 닦고. 그래도 얘가 집을 뭐 청소를 해주겠지 뭐. 내일 모레 출근하면 이제 우주 비행사 됩니다 저. 이빨을 도대체 얼마나 닦는 거야. 이 다야 없어지겠다 얘야. 너 나 오면은 문 앞에 나와서 나 맞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형 일하고 왔는데? 야, 넌 집에 오자마자 바로 집필 시작해. 바로 시작해, 꼭! 뭘 잘라, 나도. 잠 못 자서 저러는 거야? 이게 침대가, 아, 이거 벽을 그냥 개조를 할게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뭐 이렇게 뭔 전화가 이렇게 와요. 님들 전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 이게 뭐 미친 것 같아. 벽들이 도는 것 같아. 이 상태로 해서 제가 그냥 벽을 쌓을게요. 위에 상판 깔고 지붕을 무슨 색깔로 할까? 옆면 빨간색이니까 약간 케익 느낌으로 바닥 흰색하고 아래층 여기 초록색 하자고? 여기는 금속으로 하고 싶어 나. 왠지 금이야! 사이딩 뭐? 와 멋있다. 와 집중 개잘 되겠다 야. 장판 바닥 같아? 천장 만들었어요. 오케이 그럼 배치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올라오는 건 똑같고 여기 집 여기를 집사 방으로 해줍시다. 냉장고 벽 쪽으로 밀고요. 반대로 돌려야 돼. 오케이. 자, 쓰레기 압축기. 뭐 얘네는 여기 써도 되겠다. 내가 집사가 왜 좋지 않은 건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집사가 꿀이네, 집사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집사는 절대 꿀이 아닙니다.
난 꿀이 아니야. 집사 정신병 걸리게 해야지. 집사는 절대 꿀이 아니야. 꿀이 될 수가 없지. 집사는 꿀이 될 수 없어. 집사 방이야. 저기 안에 샤워룸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얼마 기분 들어올까? 안 살지. 됐지? 티아나 앤젤리너스의 파티 초대를 받았다고? 누가 죽었네? 참석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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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월요일날 7시? 나 일 끝나고는? 잠, 벽 좀 칠할게요, 저요. 지금 벽이 상당히 지금 위에가 뚫려서 비가 새기 때문에 위에다가 뚜껑 달아줘야 됩니다. 이게 아닌가? 이건가? 이거네. 요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점점 내 토지를 위쪽으로 넓히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계속 가나 절로? 못 가네. 이게 끝이네. 집사방에 지붕이 없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붕이 없어졌었는데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생겼죠. 이거 바닥재도 다르네. 또
어, 나 이거 책상으로 다 옮길 수 있는데. 지상의 지붕을 없애. 꿀을 못 빨게. 수영장 핏물이냐고요? 약간 그런 느낌 나게 만든 거예요. 자, 이 위아래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 나선형 계단을 여기다 하나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놔둬서 제 방과 다이렉트로 봉춤용으로도 쓸 수 있고요. 좋죠? 뭐야, 나 오늘 출근하는 날 아닌가? 근데 출근하고 온 건가? 아, 우주수 조종사 되는데 필력 필요하냐고요? 아니요, 필요 없는데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집사 방 들어갔어? 어디? 안 들어갔는데? 마, 가자. 자, 파티 참석하러 가겠습니다. 와꾸TV 요즘 심즈가 대세입니다. 오케이. 와, 이 집도 좋네. 야! 야, 이 집도 좋은데? 보자마자 바로 사랑 나누. 바로 사랑. 바사 개복합니다. 따라와. 야, 집 개 좋아. 뺏어야겠는데? 엄마, 봐봐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여기 옆에 누워. 옳지. 개 신났어. 개 신나. 아, 개 신났네. 저러고 사진 왜 찍어? 왜 이러고 다녀, 야. 개 쌍관종이야, 야. 진짜 대놓고 핵관종이야. 집에 좀 가! 가! 집에 가! 빨리 가! 그렇게 하지 말고. 얘 왜 이러고 가? 왜 이래? 야, 잠깐만, 이거 병인가 보다. 야, 병 걸렸나봐. 내 캐릭터 어떡해? 어, 불쌍해. 내 캐릭터 병 걸린. 아니, 미쳤냐. 그럼 밑둥이란 단어 좀 쓰지 마요, 좀. 우측하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뚱. 자,
달가다 밑둥이 뭐야. 아 요거 옮겨놔야 되겠다. 자는 동안 요거 방 제가 따로 파놓을게요. 어떻게 팔 거냐면 여기 여기다 벽 만들고 여기를 아예 밀폐시켜버리자고. 이렇게는 못 놓나? 오 놓을 수 있네. 오야 딱 되네. 딱 좋네. 딱 좋아. 내 자신을 가둔다. 내 방문인데 막 이런 거 달려 있어. 나이스. 좋아요. 문화의 장이야. 아니 돈 왜 이렇게 됐지? 이번 주 월급 못 주겠는데? 깼니? 빨리 밥 먹어. 또 피자 먹지 말고. 야 집사야. 얘는 잠안자고 뭐하는거야. 쟤 막 일부러 자기를 막 극한까지 끌어내리나봐. 집사는 자기 자신을 극한까지 막 내려버리나봐요. 아 이거 또 고장났어? 아이 미친. 뭐하니 어디갔니 너? 어디갔니? 씻어 씻어. 앉아 쟤는 최초로 다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저 집사 하나 있는 걸로 집에 컨텐츠가 하나 만들어지잖아. 하, 누가 이렇게 전화해 진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장난치나 이씨. 이거 뭐야? 이거 다 불 난 거 아니야? 이거 70%만 더 하면은 팔할 수 있는데? 10%만 더, 30%만 더 고치면 아주 맛있는 품질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글쓰기 연마해. 아니 집사 안 자고 커피만 계속 먹어요. 지도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노는 게 미안했나 보지? 오 글쓰기 8렙 됐다. 와 쩐다. 야 오늘 안에 완성되지 않은 방? 바닥재와 벽 커버링이 필요합니다. 뭔 소리지? 뭔 소리야 그게? 완성되지 않았다니. 무슨 소리야?
벽지 안 발랐다고? 아 이거 혹시 다 발랐는데? 외벽 벽지 말하나? 외벽은 내가 창문으로 돌릴 건데? 어, 안 돼. 어, 미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케이크냐, 그거. 티라미슈 그래. 녹차 티라미슈. 갑자기 술 얘기할 뻔했네. 돈이 없네. 처망. 맨바닥 맨. 어디가 맨바닥이고 어디가 맨벽이야? 아 저쪽 여기 이거? 이거 맨벽이야? 맨바닥과 맨벽을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엿같대. 캐릭터 진짜 나닮아가지고. 미안해, 돈이 없다, 야, 형이. 어떡하냐? 가방에 있는 거에서 뭐 팔 게 있나? 아, 저거 유품인데. 유품인데 저거. 나 뭔 놈의 전화가 이렇게 와요? 나보다 내 본래 나보다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전화가. 인생 개 고달프겠다. 얘 그래도 집사 여기서 자네? 웬일이야? 잠깐만 나 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야야야야야 그만해라 야야 그만 쓰고 밥 호박파이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먹고 먹고 그 다음 자. 얘 절로 뛰어내리려나? 이거 안 쓰네? 잠깐만요. 5시간. 아, 우측 하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봉 안 쓰나봐. 타고 올라가기도 했는데 안 타고 올라가는 거 보면 막히진 않았나 본 것 같은데. 어, 딱 맞게 일어나네요. 그래도 자 뭐야 수영을 해. 출근 1시간 전인데 수영을 한다고.
약간 약을 먹은 것만 같다. 약도 조금만. 오예, 나 이제 우주 비행사 된다. 뭔 전화가 이렇게 와요? 누가 나랑 이렇게 사귀고 싶은 거야? 야. 이놈의 인기 진짜 미치겠네. 사람 미치게 하네. 자, 이번에 저 완전히 올라갑니다. 자, 직장 지금 탑건이거든요. 자, 성취도 미터 만땅 찍었어요. 축하합니다. 신병 모재! 군대에서 계급장을 달고 비행기를 조종하며 우주로 나갈 똑똑한 인재를 언제나 찾고 있습니다. 지역 학교에 가서 신병 모집 이벤트를 도와주고 학교를 졸업하면 군에 몸담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 일을 완료하면 업무 성취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나 어차피 지금 우주 비행사인데 이거 끝나면 개 쩔었다. 이거 행복 쩔었다. 행복 4만 된다야. 행복 4만 된다. 헤드샷. 평생 소망을 완료하여 평생 행복 포인트를 듬뿍 획득했습니다. 복원은 대적할 자가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우주 경쟁이 시작되었고 당신이 이 전쟁의 제1선에 있습니다. 당신은 가장 똑똑하고 가장 뛰어나며 우리의 위대한 사회를 미지의 깊은 우주 속으로 인도할 유일한 힘입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채우고 25G로 때리는 가속에 대비하시오. 당신은 영웅입니다. 시간당 273달러에 1시에 출근해서 낮 1시에 출근해서 뭐야? 낮 1시에 출근해서 11시까지 잠깐만. 와, 인생 누군데? 캬, 멋있다 그죠? 캬, 우산 왜 저래? 어, 그러네. 대신 월요일만 출근하네. 노세 노세 젊은 쌤 노세 늙으면은 못 노나니. 월요일만 출근하는데 시간당 27만원에 몇 시간이야? 11시까지니까 22시간 동안 하거든요? 10시간에 2270, 500, 540. 하루 일하고 주일에 주급으로 550만원 정도 버네? 미쳤네. 정신 나갔네. 부수입으로 나 지금 저거 하려고 그러는데 뭐하냐? 그냥 자. 잠깐 자지 말고 아예 자 그냥.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도 하고 뭐야 후추